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언론에 이재용 사면론 띄워주기. 이재용이 봐도 너무했나 보다. 언론에 이재용 사면론과 이건희 상속세 띄우기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7일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서 기사를 보고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어준 씨는 이날 TBS 뉴스공장에서 상속세 관련 폭포수 같은 기사를 이재용 부회장도 감옥에서 봤다며 이같이 뒷담화를 전했다. 쏟아지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냈다고 하더라. 너무 촌스러워서 말이지. 누가 와우 대단해라고 하겠나. 그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기사에 대해서라고도 이재용 씨 측의 반응을 전했다. 이러한 대삼성 언론 플레이의 배경에 대해 김어준 씨는 도배를 주도했던 분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감옥행을 사전에 막지 못한 삼성의 일부 고위 간부들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형을 마치고 나온 이후 본인들의 입지나 조직 내 안위를 걱정하며 벌이는 오버 행동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전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의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언론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표적으로 언론이 다루는 방식에서 낯 뜨거운 장면이 많이 벌어졌다. 일조원 기부에 대해 생전엔 사업 도구, 사후엔 통 큰 나눔,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 등 칭송 일색이다고 꼬집었다. 김의겸 의원은 엊그제 삼성 고위 임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그분이 우리도 곤란하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데 언론이 저렇게까지 시끄럽게 호들갑을 떠니 오히려 역풍이 크다. 이거 될 일도 안 되겠다고 했다고 난처했다고 전했다. 김의겸 의원은 삼성의 고위 임원이 우리가 그런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자기들이 먼저 써놓고는 기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기사를 써줬으니 광고비를 내놔라 이런다. 어이가 없는데 우리도 돈을 안 줄 도리가 없다. 이게 그분의 얘기라고 전했다. 이어 김의겸 의원은 사면을 간절히 바라는 삼성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유난을 떨고 있다는 게 바로 제 진단이라고 덧붙였다. 이건희 상속세 보도가 쏟아지자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어청가 때문에 토할 것 같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박진영 부대변인은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를 내겠다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라며 삼성어천가와 이재용 사면을 선동하는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기라도 한 건가라고 공격해 공감을 이끌었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